2012년 10월 제주방어사령부 김모 하사가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군은 투신자살로 추정했지만 사건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17m 높이에서 투신했지만 시신엔 외형적 상처가 적었습니다. 더 수상한 건 119 신고 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아닌 공중전화, 그것도 다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신고. 타살 의혹이 일었고 119 신고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119 신고자와 김하사 동료 군인들 간의 음성을 비교한 배명진 교수. 김하사를 질책했던 선임 군인과 119 신고자 음성의 특성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보신자 숙소에서 나온 거는 확인하였고요. 기본 톤이 아까 전에도 일치했는데 여기도 일치하죠. 여기 이제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본 톤이 일치하고 꼭지가 비슷하네요. 네, 위치 맞으면 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명 봉우리가 딱 이렇게 일치를 하고 여기 꼭지점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요. 이게 나이 특성도 유사하고 아주 일치해요. 세상에. 당시 배명진 교수의 분석 결과는 곧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유족에게도 신고자와 선임의 그리고 바로 타살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유가족. 배명진 교수님이 분석 회의를 하면서 그 영상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놀랐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냥 사실은 그걸 믿었죠. 의심의 여지도 없이 당연히 그 혼내킨 사람이 범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습니다. 진짜 119 신고자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정말 너무나 이건 뭐 200% 300% 이상 리얼할 정도로 너무나 이거는 의심의 여지 자체가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119 신고자는 당시 지명 수배자였던 탓에 휴대전화를 쓸 수 없었던 상태. 이 사람 때문에 혼선만 빚고 응? 야. 그렇게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지만 목소리 분석 하나에 살인범으로 내몰렸던 선임 간부. 사건 후 전역한 그와는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음성 간 유사성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배명진 교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 부분도 아마 배명진 교수님의 어떤 독자적인 연구결과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일반화돼 있는 방식은 아마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전혀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아,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